아침에 뭐예요? 오늘 메뉴 뭐죠? 오늘 볶국이에요. 고거 수육하고 고거 튀김. 네, 어저께 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아 그랬어요? 네. 아, 전 늦게 와서 몰랐는데 네. 술 많이 드셨군요. 네, 같이 먹지 않았나요? 아, 저는 같이 안 먹고 잤잖아요. 어. 이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 아니에요? 이분 누구시죠? 어? 어디서 뵙더라? 그 자동차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그죠, 그 분이죠? 네. 네, 모터쇼 어. 왔다가 아이오닉 6도 괜찮고 아이오닉 7 뭐 이런 거. 오. 근데 이렇게 원래 다 적나라하게 나간 거예요? 아마 뭐 자르지 않을까. 지금 얼굴 너무 심각하면은 지금 뭐 좀 편집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끝장 나는데요? 근데 그 재벌. 근데 원래 이렇게 리얼로 한 거죠? 그럼요. 브이로그는 다 리얼로 이제. 그 좀 먹방 좀 멋있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같이 해장 먹방.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거 없어요? 국물치기 이런 거? 아, ASMR. 콩나물 치즈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근데 브이로그는 이렇게 설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정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맛없게 먹는 거 같아요, 그죠? 너무 얌전한 거 같은데? 원래대로 드셔도 돼요. 저 민폐도 5분밖에 안 했어요. TV에서 보니까 이런 브이로그랑 이런 것들은 너무 꾸미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죠. 관찰 카메라 같이. 이 영상의 주제는 뭐 이렇게 안심밥. 밥 먹자예요, 밥 먹자? 아, 그건 아니고 주제는 밥 먹자는 아니고 제3의 눈 나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풍경. 부산에 바다 위에서 뭐 그런 장난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가기로 한 것은 첫 번째 모터쇼도 아니고 해운대도 아니고 요트쇼 요트쇼를 하기로 가자. 요트쇼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름 어때요? 억만장자의 삶. 인스타에다가 마치 제 요트인 것처럼 하고 올려도 돼요? 어 그렇죠.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빌린 거잖아요 저희가. 1시간 동안은 재벌 거예요. 1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영앤 니치의 삶? 해보고 싶었던 거. 영앤 니치의 삶. 재벌은 영이니까 우리는 약간 영은 아닌데 재벌은 영이니까 영의 리치. 있고 이게 리치들이 있고 하니까 영앤 리치. 오케이 이렇게 가자. 그리고 또 억만장자 있잖아요. 억만장자.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제가 그리고 이따 요트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트 그 마력이 어떻게 되는지랑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트에서 제로백 테스트 할 수 있나요? 그 선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제로백이랑 이렇게 코너링이랑 거기 이제 에어 서스펜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번 타보고 괜찮으면 바로 계약하고 그렇게 가시죠. 재벌 TV 너무 대박 나서 지금? 네. 계약하는? 그렇죠. 그럼 요트 계약합니다. 뭐 이런 걸로 슈퍼카 계약합니다. 이런 거 좀 진부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게 됐나요? 뭐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돈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삶이 궁금할 거예요 많이들. 도대체 어떤 삶을 사나? 뭘 먹나? 쟤는 하루 이렇게 놀 때 어떻게 노나? 그런 것들 제가 좀 여감없이 좀 보여드리고 비밀에 많이 붙여왔던 뭐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희 주차장 저희 집에 있는 차인데 이거 이거요? 네. 그런가요? 네. 근데 기사님이 따로 움직이네요? 주인하고 기사가 따로 이렇게 아니 똑같은 게 저희 집 주차장에 있어요. 이제 누구 건지 알아보려고요. 솔직히 영예 니치긴 한데 유튜브 처음 타봐요. 좀 떨려요 사실. 두근두근? 졸부의 삶. 졸부의 삶으로 바꿔야겠다. 기본적으로 되게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요트 탈 때. 아까 주의사항 좀 얘기해줬잖아요. 요트 탈 때 막 우아란 소리 하지 마세요. 막 대박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막 당연시하게 타야 돼요. 우리가 마치 택시 타듯이 타봤다고 막 또 인스타 올린다고 막 사진 많이 찍고 이러지 말고요. 좀 다시는 안 될거 와요. 알죠? 네,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타는 것처럼. 네.
일단 요트 한 대 삽시다. 아, 4억, 4억에서 5억이라는데. 아. 관리비가 1년에 1,000만 원? 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0? 80 정도 드는 것 같고. 근데 기름값을 모르겠어요. 한번 운행할 때 기름 얼마나 드는지. 아, 연비를 안 물어봤어. 토크, 마력 이런 거. 네, 토크, 마력 이런 거 물어봤어야 했는데. 제로백은 안 물어봤어. 네, 제 토크가 지금 쓰레기라서. 아, 브이로그는 쉽지가 않네요. 저런 것도 있네요. 와. 제트스키. 바람에 머리가 날릴 때 멋있게 날려야 되는데, 거의 미역같이 날리는데요? 어휴, 요즘에 3자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좀 들리면 또 들리는 순간 바로 50대로 변신을 해요. 요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멋있게 날리려면 바람의 방향을 이해해야 돼. 지금 어디서 오죠? 북서풍? 북서풍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해서. 아이고, 참. 인생 즐겁네. 아이고, 정말. 맥주 광고 필요해요? 네, 네, 맥주 광고. 지금은 졸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든 다 찍어야 돼요. 네, 맥주, 소주, 양주, 고량주까지. 그럼 정말 좀 먹고 싶게, 남들이 따라 먹고 싶게 한번 해봐요. 아, 좀 이상한데? 달달한가? 앞으로 1km만 걸으면 돼요. 그죠? 달맞은 길. 네. 아, 달식균이 가득한. 근데 문테노드는 미친 것 같으니까 우리 밑으로 가보죠, 그래도. 여기요? 가시죠. 네. 아, 여기로 가야 돼요? 네, 삼국집이. 걸어본 적 별로 없죠? 제발 최근에. 네. 저 그냥 쇠질이나 할 줄 알지. 네. 이렇게 또 막 땀 흘리면서 걸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으면서 더워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 길을 빠져나가려면은 조금 많이 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빠져나갈 텐데 이거 한 시간 반짜 한 시간 반 거리래요. 아 진짜? 네. 아 설마. 진짜로. 네. 에이 설마.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소요된다고. 아니 그거는 다 갈 때고 중간에 쭉 빠져나갈 수 있지. 어, 같은데? 없대요. 어, 예? 네. 네. 돌아가야 정말? 돼. 돌아가야 돼. 우리가 원하는 해월정 가는 길이 나오네요. 청사포는 1.6km인데. 해월정 300m만 가면 돼. 300m. 300m로 요 언덕으로. 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겠죠? 아. 이렇게 300m입니다. 해월정 가는 길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길인데 이게 뭐 안내가 없네? 와. 이북장으로 등산하기 셔츠 왜 입고 왔죠? 두팔? 나 갑바 모양 나오는 거 봐요. 땀 때문에. 오, 좋다. 재벌린 뒤에 등이 좀 젖은 게 보이는군요. 다행이죠. 아, 다행히 섹시 백이 보여요. 저는 그 유독 땀이 많은 스타일이라 땀이 엄청 약해요. 우리 가고자 하는 데가 바로 저기예요. 아, 풍원장? 네. 저분은 뭐 어떤 의사세요? 풍원장은? 아, 풍원장님? 네, 풍원장님. 활동형이신가 봐요. 아, 왜 그러죠? 저 1984. 1984년생 이러고 있네. 지금 못 앉는다고 해? 네, 아니, 팬티랑 바지까지 다 젖었어요. 지금 거의 뭐야, 하체 운동한 날 같은데? 아니요, 더 심해요, 지금. 진짜. 이거 아저씨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젖어가지고. 안창살 아닌가요? 안창살. 아, 안창살. 오, 대박. 야, 근데 와우. 이렇게 다 조리돼서 나오는 거는 땀 흘린 보람이 있는데요? 아,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네. 오, 침 나와. 우와, 침 나온다. 바로 그냥 빨리. 네. 서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점 올리고. 장을 딱 올려서 무거워 무거워 더 심어낸 거 아니야? 우와 와 그 정도야? 와 얘들 녹아요 녹아. 아 진짜? 와, 육즙이 이게 혀를 막 휘감는데 육즙이요. 입안에 육즙이 터져나가. 연기예요, 진짜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의 맛입니다, 이거. 이게 또 두툼하네. 비교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알차살기는 딱 이 쌈장이 중요하고요. 마늘 하나.
마늘. 깍지 좀 찾으시고요. 마늘 하나 딱.